이천 햅쌀 라떼, 양구 시래기 된장국 도시락. 이름 진짜 구수하지 않나요? 요즘 이렇게 제품 이름에 지역명을 콕 박아주는 게 인기래요. 이 이천 햅쌀 음료는 출시 후 한 달간 75만 잔 넘게 팔렸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진짜 이천에서 재배한 햅쌀을 20분 넘게 썼다는 거예요. 문경 오미자 음료 출시 때는요, 덕분에 오미자가 잘 팔렸다고 문경 시장이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대요. 이 컵라면은 제주 해녀가 직접 잡은 뿔소라가 사용됐는데요. 판매 수익금 일부를 해녀협회에 기부했습니다. 요런 제품들이 핫한 이유, 일단 어설픈 외국어로 이름 짓는 것보다 제품 특징이 한 번에 빵 느껴지잖아요. 익숙한 이름을 쓰니까 믿음직하고 뭔가 몸에도 좋을 것 같으니까 호감도도 높은 거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역명 마케팅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소비자는 유명한 특산물 맛볼 수 있으니 좋고, 기업은 장사 잘 되고, 생산되는 특산물 홍보하고, 판매처도 확보하고, 완전 윈윈윈윈 전략인 것 같은데요? 아 참, 근데 이런 마케팅 할 때 기업이 괜히 싼 값에 농산물 사들여서 그럴듯하게 포장만 잘한 건지, 아니면 진짜 지역이랑 잘 협력하고 있는지 우리 소비자들이 눈 크게 뜨고 지켜봅시다. 뉴스를 돈 내고 본다? 아직은 좀 낯설지만요, 뉴스판 넷플릭스가 등장하면 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애플이 시작할 뉴스 구독 서비스 얘기예요. 말 그대로 넷플릭스처럼 일정 금액을 내고 무제한으로 잡지와 뉴스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엔 내셔널 지오그래픽, 빌보드 같은 힙한 매거진도 포함되어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스 같은 대표적인 일간지까지 전부 서비스할 수 있도록 협상 중이라고 해요. 언론사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뉴스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수입도 줄었다는 거죠. 요즘 집에서 신문 하나만 구독해도 한 달에 2만 원 정도 내잖아요. 월 11,000 원 정도의 애플 뉴스로 다 받아보게 된다는 건데, 그럼 뉴스 보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 있을까요? 독자뿐 아니라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언론들이 애플과 손을 잡는다면 앞으로의 뉴스 생태계도 제법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사일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구독! 여러분, 팔등신의 하얗고 늘씬한 인형 말고 이런 인형 보셨어요? 바비 인형으로 유명한 미국의 장난감 회사 마텔에서 올 6월에 출시할 새로운 바비 인형이에요. 키가 작거나 통통한 체형, 피부나 머리색이 다른 인형은 한 번쯤 보셨죠? 그런데 여기 휠체어를 타거나 의수를 단 장애인 바비도 추가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아름다움을 바라보자 라는 흐름에 장애인도 포함된 거죠. 특히 이 의수는요, 붙였다 뗐다 할 수도 있어요. 장애인의 모습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실제 의수를 쓰고 있는 13살 소녀 조던 리브스의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이렇게 몸이 불편한 모습의 인형이 본격적으로 나온 건 2015년부터입니다. 영국에서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이 아이들과 똑같은 모습의 장난감을 만들어주자는 Toy Like Me 라는 캠페인을 벌인 건데요. 이후 메이키스라는 장난감 회사에서 시작한 장애인 인형 제작이 대형 완구 업체들로 확산됐습니다. 이런 장난감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놀면 장애인과 함께 어울리는 법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도 일사일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내일 만나요. 안녕. 진짜 가요. 안녕.